일선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와 관련해 백신 효과는 4개월이라는 것, 감기 수준이므로 집에서 약 먹고 심해지면 병의원을 찾으면 된다는 견해를 밝히셨는데 이와 함께 근거가 있는 방역과 의료 대응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백신 접종을 맞고도 감염되는 사례에 적어도 3, 4개월 이내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는 개인마다 다르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통계치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견을 여쭙습니다. 더불어 고령층 위주의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통계치나 관리도 중요하지만 비교적 기저질환자가 적은 청소년 감염자가 급증하는 현상 이들에 대한 대책은 백신 추가 접종 외 다른 방법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전 단장의 설명처럼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3차 접종 효과가 끝나는 9월 그리고 4차 접종 완료 효과가 끝나는 12월이면 뾰족한 해법이 없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실상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또다시 4차, 5차 접종을 해야 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 요청드립니다. 또한 정부가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인 계량 백신 접종 계획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문이 하도 많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개인별로 재감염이 언제 되는지를 알고 싶다 하셨는데요. 지금 재감염률이 점차 증가하면서 아마 최근에 재감염률이 6%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각 개인이 내가 언제 항체가 떨어지고 언제 병이 걸릴 확률이 높은가를 말씀해 드리는 건 그건 불가능합니다. 한 분 한 분 다 중화항체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중화항체 측정은 2주가 걸리면서 비용도 민간에서 부담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건 실현 불가능한 일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질병청에서 꾸준히 발표하고 있는 재감염률을 보면서 이게 재감염이 증가하니까 백신으로 생긴 면역이 많이 떨어지겠구나. 내가 고위험 대상자이면 또 4차 백신 접종 대상자이면 맞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청소년 감염 증가는 일반적으로 청소년에서 꼭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감염 굉장히 많습니다. 그전에 지난해에는 파라인플루엔자가 돈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호흡기 합성 RSV라고 부르는 레스피레토리 신시철 바이러스라는 것도 언젠가는 계속 돌 겁니다. 금년에는 독감도 돌 겁니다. 그 모든 감염들은 소아 청소년에서 먼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백신을 못 맞기도 했고 또 백신이 없기도 하고 또 아이들은 그만큼 접촉이 많고 활발히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행히도 대부분의 바이러스들은 감염이 되더라도 어린아이들은 가볍게 앓고 중증으로 안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험군 소아 청소년들한테는 꼭 백신을 맞으라고 그래서 권고를 드리는 것이고요. 안타깝게도 5세 미만은 우리나라에 지금 허가가 난 백신이 없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6개월부터 5세까지도 백신 허가가 나 있지만 우리는 허가가 난 백신이 없으니까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백신도 없죠. 병에 안 걸리게 하는 방법은 결국 개인적인 거리두기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4차, 5차로 이어지고 6차, 7차 이렇게 나오지만 이제부터는 앞으로 우리가 전 국민 혹은 고위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은 계절 백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가을 접종이라고 부르지 그걸 5차, 6차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량 백신은 새로운 백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백신에 다른 종류의 항원을 붙여서 새로운 백신이 나오는 거라서 아마도 그동안 쌓아온 우리의 면역, 3차, 4차를 통해서 갖고 있는 면역, 또 감염을 통해서 갖고 있는 면역에 계절 백신이 들어간다면 하반기 백신 혹은 가을 백신이라고 부르는 한 번의 백신이 들어간다면 상당한 인구에서 면역을 얻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계량 백신을 좀 안전을 최대한 담보를 하고 신속하게 허가를 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계량 백신이 제때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